네, 이렇게 경주의 송주희 감독 그리고 인천의 김은숙 감독 인터뷰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두 감독님들 얼굴에 약간의 긴장이 보입니다. 네.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인천현대제철입니다. 김은숙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김정민 골키퍼, 김혜리, 김도현, 임선주의 3백, 4명의 미드필더입니다. 장슬기, 장창, 이세은, 손하연, 한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이민아, 투톱에는 정설빈과 최유리가 위치합니다. 네, 정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오늘 도전자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주 한수원의 라인업입니다. 송주희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김도현 골키퍼, 정영아, 김진희, 김영 세 명의 수비수, 서아리, 여민지, 김혜지, 이세진, 쓰리톱, 나희, 서지현 그리고 김상은이 공격을 이끌겠습니다. 네, 100번에 도전하는 경주 한수원입니다. 김도현 골키퍼에게 굉장한 또 신뢰를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네. 또 김도현 선수가 그 믿음에 보답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현대제철에는 이를 상대하는 김정민 골키퍼, 베테랑 중에 베테랑, 또 챔피언 결정. 심리적인 그런 상태를 얼마나 좀 빠르게 잘 다스리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김정민 골키퍼가 인천현대제철의 선축으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양 팀의 올해 마지막 전반전 확인해보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빨간 색상이 인천현대제철, 왼쪽에 흰 색상이 경주 한수원입니다. 네, 저희가 경기 전부에 정설빈 빠져나옵니다. 박스 근처로 움직임, 정설빈입니다. 박스 안쪽 이세진 강하게 도전. 다시 한번 강한 충돌. 오. 박스 안쪽 넘어졌고요. 정설빈의 파울입니다. 지금은 정설빈 선수의 순간적인 이 탈압박, 이것도 굉장히 좋았고, 이렇게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이런 과정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상대의 컨디션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컨디션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시도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캡틴 김혜리 오른발로 라인 따라 내줬는데요. 장슬기 이어 받았습니다. 정섭이 일단 뒤쪽으로 한 번에 이민아를 바라봤습니다. 박스 근처. 좋아요. 이민아요. 이민아! 이민아! 1차전 터지지 않았던 득점, 2차전 이민아가 해결해줍니다. 스코어 1대0. 네, 정말 굉장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장창 선수부터 시작했던 그 패스, 그리고 이민아 선수의 정말 환상적이었던 안으로 접어 들어가는 것과 감아차는 이 코스까지 완벽했습니다. 국가대표에 이어서 소속팀에서도 활약을 이어나가는 이민아, 팀의 첫 번째 득점을 책임져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민아 선수에게 이 공간에서 이 시간을 준다면 여지없거든요. 네. 이민아 선수가 또 가장 좋아하는 코스, 바로 이 반대쪽 파포스트를 통한 감아차기, 완벽하게 들어간 장면이었습니다. 전에 수비를 완벽하게 속여내는 드리블. 네. 정말 뭐 경주 한수원의 수비를 허수아비처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경주가 탄탄한 수비 블럭을 쌓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현대제철은 한 번의 찬스를 골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바로 이 선수 이민아입니다. 이 감아차기는 환상적으로 네. 김도현 골키퍼 손도 닿을 수 없는 궤적으로 흘러나갔습니다. 네, 정말 완벽한 득점이었고, 일단 그 장창 선수가 딱 이렇게 왼발로 딱 감아주는 그 장면도 좋았고, 일단 이민아 선수의 그 공간 능력, 그리고 상대방을 완벽하게 왼쪽으로 끌어냈다가 접어들어간 한번 장창 한 명 제쳐냈고요. 좋아요. 좋은 기술. 장슬기 왼발 올라갑니다. 반대쪽 있는데요. 잡아놨어요. 네. 오른발! 수비 블록! 강하게 압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수비 클리어링 미스예요. 반대쪽 오른발! 정면 세컨 볼! 일단은 가져야 합니다. 김도현이 앞쪽으로 한 번에 왼발 로빈 패스 노려줬습니다. 뒷공간 김도현 나와 있지 않은데요. 오, 미스예요! 현대제철 울부짖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수비와 골키퍼의 미스가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알아채는 것이 정설빈 선수예요. 네. 지금 정설빈 선수도 앞서서 권현의 설리원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또 노련하고 영리한 선수잖아요. 지금도 볼의 흐름을 굉장히 예측을 하면서 그 사이 공간, 볼 속도가 죽는 것을 보고 침투하는 장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김은숙 감독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는 정설빈, 팀에게 두 점차 리드를 만들어줍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끝까지 따라갔던 것, 그리고 이 수비와 골키퍼가 약간은 이제 소통에 미스가 있었던 것을 완벽하게 알아차렸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은 그 등을 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몸을 써서 그것을 피해내는 점, 그리고 골키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찍어차는, 정말 완벽한 득점이었습니다. 넘어지면서 홈팬분들을 찾았었던 그 슈팅 정설빈이 보여주면서
홈팬분 앞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현대철 홈팬분들은 정말 이보다 더 좋은 분위기가 있을 수가 없고요. 네. 반면에 경주한선 입장에서는 지금 20분이 채 되지 경주가 가져왔습니다. 빠르게 나가봐야죠. 장세기 압박 통했어요. 상대방의 진영 장세기 네, 봤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홀라이터로 컴백! 수비 클리어링 집중력을 보여주는 경주입니다. 아, 지금도 이렇게 달려 들어가고 있는 선수들이 스피드를 살려서 뭔가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간에 패스를 넣어주는 아, 이 정서빈 선수의 패스 좋았고요. 이 컵백, 이 컵백의 각도도 좋았습니다만 경주한수원 선수의 그 발이 더 빨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 물론 힘들겠지만 나희 박스 안쪽 좋은데 왼발로! 하지만 네.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민지 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슈팅을 시도해야 돼요. 이런 슈팅의 시도들이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과감한. 경기에서 네. 첫 번째 유효 슈팅을 기록한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와야 득점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오른발 로빙 패스 최유리의 스피드를 믿어봅니다. 네. 우세지 클리어링 네. 미스가 나옵니다. 박스 안쪽이 최유리. 네, 최유리. 최유리 바로 반대쪽으로 벗어납니다. 최유리. 아, 이런 거예요. 최유리 선수 이 전반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전방 압박이 성공하는 가장 좋은 예를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전방 압박을 성공을 했을 때 이렇게 빠르게 순간적으로 정말 네, 정말 이 빠르게 갈 수 있는 슈팅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 관찰해서 보여줬습니다. 최유리가 강한 스피드, 빠른 전방 압박 보여주면서 한 차례 또 팀에게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줄 뻔했습니다. 네. 경주의 세트패스 프리킥입니다. 김혜지 오른발로 감아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이에요. 김정민 후반에 안깁니다. 경주한 손은 이런 세트피스를 일단 살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5대5 동점이라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네. 특히 오늘 저희가 송주희 감독을 전에 만났을 때 세트피스에 많은 연습을 해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깊이 있는 그런 킥의 시도를 한번 해봤고요. 이러한 장면들, 이 킥의 컨디션들, 이러한 것들도 참 많이 해봐야만 좀... 네. 2대0과 3대0은 남은 후반전을 고려했을 때도 쉽지 않은 점수 찰 수 있거든요. 왼쪽 한 번에 끌었습니다. 정설빈이에요. 정설빈! 정설빈! 반대쪽으로! 하지만 그 이전에 부심에 깃발이 올라가 있는 장면 오프사이드 반칙에 걸립니다. 네, 하지만 이 정설빈 선수의 움직임은 매우 좋았어요. 네. 일단 이렇게 공간을 계속해서 침투에 들어가는 이 장면 그리고 그걸 보는 그런 장면들 역시 네, 정설빈 선수 매우 베테랑적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이드 현재 인천이 3개, 경주가 1개로 인천 움직임 찾고 있습니다. 나희 살짝 띄워졌고요. 원투 나희 오른발 크로스 갑니다. 수비 헤더. 네. 왜 굴절 짤까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세컨 볼 정령아 잡았고요. 킥 능력이 있습니다. 박스 안쪽 겨냥. 나희 달려 들어갑니다. 호! 바운드 볼 김정미가 잡습니다. 네, 지금은 또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어요. 네, 이런 크로스가 질 좋은 크로스잖아요. 약간 애매한 위치에 떨어지게 네. 하는. 그리고 네. 김혜리 선수가 경기장 안으로 일단 다행히 들어왔는데 방금도 그 장면에서 약간의 충돌이 좀 있었어요. 로빙 패스. 후반전 추가 시간도 종료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터치라인 아웃. 네, 터프하다고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후반전의 힌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심 성향도 굉장히 또 관대한 성향이고 후반전에도 피지컬이 좋은 선수는 경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인천 현대제철과 경주한수원의 챔피언 결정전 2차전 이민아와 정설빈의 연속골로 스코어 2대0 인천 현대제철이 기분 좋게 전반전을 가져갔다. 또 막강한 힘을 보여줬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것, 그 위닝 멘탈리티를 가져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전과 진영 바꿔서 화면 왼쪽 인천 현대제철, 오른쪽이 경주한 수원입니다. 세컨 볼 손하연 가져옵니다. 김혜지 처리 세컨 볼 장창입니다. 골키퍼 정면 세컨 볼 정설빈. 정설빈입니다. 박스 안쪽 이후에 경주가 가져옵니다. 왼발 각도가 열리자마자 네. 때렸습니다. 네, 이런 과감한 슈팅이 결국에는 또 수비수들을 나오게끔 끌어내는 작업을 또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장창 선수가 저기에서 공을 잡으면 이제 김도현
임선주, 손하연. 어쨌든 현슬기 선수 카드를 네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요. 네. 네. 여민지가 가져옵니다. 여민지 반대쪽 바라봤습니다. 김상을이에요. 박살쪽 김상은 슈테. 네. 아, 수비에 막힙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이용했었던 경주의 공격. 네, 지금은 인천의 네 실수가 있었고 그것을 이 여민지 선수가 공을 따내면서 뭔가 네 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거든요. 나연의 백패스가 애매하게 흘렀었고요. 여민지가 때리지 않고 김상은을 바라본 패스. 하지만 그 공간 홍혜지가 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인천성을 이겨냈죠. 그렇습니다. 코너킥 헤더 이민하고요. 이세진 흘립니다. 네. 오른발로 때렸는데요.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정영아. 네, 이런 슈팅 좋아요. 이런 슈팅 계속해서 시도해야 합니다. 기세를 가져오는 슈팅 정영아가 보여줬고요. 저희가 짚어드리지 못했지만 여민지가 나가고 현슬기가 들어갔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를 빼고 이 윙어를 넣는 판단. 상당히 공격적인 교체인데요. 네, 그렇죠. 조금은 중원 쪽에서의 소유권을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네. 측면에서 힙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한 점이 이 확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민아 달려 들어갑니다. 네. 박스 안쪽 굴절되면서 김도현 골키퍼 잡아냅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움직임 이민아가 보여줍니다. 오늘 또 재미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노련미의 김정미 그리고 또 패기의 김도현 아닙니까? 네. 네, 양팀 골키퍼의 또 대결도 계속해서 재미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는 또 센터 서클 근 또 자유자재로 이루어지고 리턴 롱패스뿐만 아니라 이대일 월패스 등등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끊어냈습니다. 박스 안쪽 이세은! 반대쪽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세은! 아, 지금도 후방 빌드업 경주의 실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순간적으로 현대제철의 압박에 약간 당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강유미를 넣어주고 김상은을 빼주는 송주희 감독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교체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유미 선수 역시 또 이 스피드 있는 그리고 또 발재간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리고 이 사이드에서의 그런 활동 능력을 보면 이 크로스의 정확도가 굉장히 좋은 선수란 네. 말이죠. 그래서 그런 크로스의 정확도를 살리고 나이와 우첸두의 높이를 살리는 것 그것이 이제 네, 마지막 카드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베테랑과 베테랑의 패스 플레이 송설빈과 잘라낸 김혜지 왼쪽 우첸두 힌트 패스 현슬기 빠릅니다. 아 좋아요. 박스 안쪽 들어온 현슬기 골라인 공략 네, 왼발 올려줍니다. 플라이 캐칭 김정미가 보여줍니다. 노련함. 네 확실히 깁니다. 네 피치가 확실히 길고 자신의 그 활동 반경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채공 시간이 일반적인 골프의 두 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정확히 그 길목을 알았어요. 네. 역한 예측 능력, 엉엄의 품격을 보여주는 김정미입니다. 잘라낸 경주. 센터백,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의 또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가 있는 자원이죠. 네. 한 번에 전방쪽 박스 안쪽 왼발로! 선방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인천 현대제철 날카로운 공격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손하연 선수 이렇게 시원한 슈팅을 또 한 차례 보여줬는데 이러한 슈팅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김도현 골키퍼의 선방 능력도 뭐 오늘 경기에서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감각입니다. 그렇죠. 또 손하연 선수를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올라갔습니다. 중앙 쪽 수비에 더 세컨볼 왼발로! 막아냈습니다. 세컨볼 걷어냈는데요. 박스 안쪽입니다. 자, 아직 숫자 있어요. 오른발 올라갑니다. 네. 파퍼스 반대쪽 떨어졌고요. 역습을 한번 가져갔었고요. 이전에 있었던 상황. 여기서는 일단은 걷어냈는데 세컨드볼 상황이었거든요. 장창이 잡지 않고 바로 시도했었는데 수비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시야 방해를 또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도 했고요. 약간의 굴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자신이 해야 할 것, 그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고 조금은 더 집중을 해야 하는데요. 오! 네! 오! 정면! 김도현이 다시 한번 막아냅니다. 아, 지금 후반 막판 들어서 손하연 선수에게 계속해서 공간이 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김도현이 있습니다. 투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손하연 오른발 원터치 마무리. 골문 구석 뚫지 못했었던 손하연의 슈팅입니다. 네, 손하연 선수의 침투 능력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임팩트 순간 빼앗아 냈습니다. 왼쪽 측면 한 번에 찔러줍니다. 네, 왔다 쪽으로 내려가네요. 넘어졌고요.
이 상황에서 파울 불리지 않았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한 거죠. 지금 빠르게 이제 볼을 처리해야 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주심은 일단 파울 판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 정당하다는 몸싸움이었죠. 그 정면으로 요코 강한 몸싸움. 정령아 단단합니다. 하지만 패스 미스 기회입니다. 끊어냈어요. 네, 안쪽 좋아요. 오른발로 높게 떴습니다. 장슬기. 아, 이것 또한 장슬기 선수 과감하게 시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에는 차라리 이것이 끊기는 것보다는 아웃이 돼서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멀지만 이렇게 강한 슈팅을 한번 시도를. 공료 찼습니다. 강유미. 안쪽 바라봅니다. 왼발 크로스 가세 우첸도 헤더 수비 맞았고요. 정면이었습니다. 우첸도. 아, 지금 그래도 이 경주한 수원의 후반전 찬스 중에 가장 좋은 찬스였거든요. 네. 역시나 또 크로스에 강점이 있는 강유미 선수가 역방향으로 또 크로스를 올렸고 세컨드 볼 찬스에서 순간적으로 기회가 났는데 여기서 또 한번 김정미에게 가로막히네요. 그렇습니다. 우첸도가 교체로 들어가서 한 차례 좀 활발한 모습을 세트피스 상황입니다. 네. 그 연습이 이제 결실을 맺어야 되는 순간 나희 오른발로 때려놨어요. 높습니다. 나희 과감한 중거리 슈팅, 장거리 슈팅이었습니다. 나희에게 줬던 것은 아마 이런 것을 노려봤던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연습했던 패턴보다는 지금 나희의 기량을 한번 믿어봤던 경주였는데요. 약간은 빗맞았는지 높게 뜨고 말았고요. 이제 김리고요. 앞쪽으로 한 번에 승나여 달려 들어갑니다. 네, 좋아요. 수비 한 명. 좋아요. 한 번에 반대쪽 네. 바라봤는데 수비 커버 백패스 애매합니다. 오, 마지막에 빠른 스피드로 커버해 줍니다. 경주한 선 공격. 경기 이제 추가의 추가 시간. 그리고 네. 이대로 경기 종료. 이대로 경기 종료. 스코어 2대 0. 보고 계십니까? 들리십니까? 당신이 꿈꿔왔던 통합 10연패의 순간. 인천 현대제철이 어쩌면 다시는 쓰여지지 않을 역사를 작성함 경주 한수원입니다. 챔피언은 아니지만 러너스입니다. 네. 그만큼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할 수가 있는 경주고요. 그리고 그 가능성 2022 WK리그 통합 우승 인천 현대제철입니다. 통합 10연패라는 대기록 인천 현대제철이 어쩌면 다시는 작성되지 않을 대기록에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